안녕하세요. 목포시 체육회 배구 지도자 김대현입니다. 이번 시간엔 배구의 기본 언더패스입니다. 언더패스를 우리 팀 세터에게 정확히 보내면 팀의 다양한 플레이를 할 수 있으니 대현쌤과 함께 언더패스를 익혀보시겠습니다. 자, 차이점을 보셨나요? 분명히 잘한 언더인데 볼 속도가 너무 빠르고 날카롭게 보였어요, 제 눈에는. 왜 그랬냐면 언더패스에는 마무리 동작이라는 게 있어요. 언더를 하고 끝이 나는 게 아니라 하고 몸의 중심이 10cm 앞으로 가준다는 느낌으로 마무리를 부드럽게 해주면 볼 속도랑 궤도가 더 예쁘게 나오겠죠. 자, 해보시죠. 다시. 좋아요. 네, 잘하셨어요. 단순히 마무리 동작, 언더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마무리 동작 하나만 추가했을 뿐인데 확실히 볼 궤도와 속도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정확히 세터한테 정확하게 갈 수 있었던 게 보였거든요. 네,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언더를 할 때 낮춘 상태에서 앞으로 가는 동작이 힘들어요, 원래.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앞으로 밀어주라고 하면은 편하게 일어서서 언더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볼이 길이가 짧아져서 다음 세터도 헷갈리고 옆에 공격수들도 헷갈리게 돼서 정확한 플레이를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낮춘 상태에서 몸이 사선으로 밀고 나가주는 느낌. 사선으로 밀고 나가는 느낌으로 밀어줘야지, 힘들어도 그렇게 밀어줘야지 정확하게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패스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자, 한번 해보시죠. 더, 좀 더 팔 쓰지 말고 하나, 둘, 오, 나이스. 사선으로 하나, 둘, 오, 나이스. 사선으로, 아, 더, 하나, 둘, 사선으로, 네. 한 번 더 사선으로. 자, 오, 잘했어. 이렇게 일어나는 각도만 바꿨는데도 볼이 떴다가 죽었다는 게 보이셨죠, 눈으로. 네. 이렇게 언더패스는 패스 개념이기 때문에 볼을 띄우는 개념이 아니라 밀어주는, 저 사람한테 패스를 해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낮춘 상태에서 힘들더라도 앞으로 밀고 나와주는 게 네. 정석입니다. 네. 잘했어. 오늘은 언더패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배구의 가장 기본인 언더패스 잘 익히셔서 기량 향상을 이루시고 즐거운 운동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